집에서 사용하다 보면 이 LED 요새 조명으로 다 사용하는데 망가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너무 아깝습니다, 이게. 그래서 수리를 100원, 200원 LED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전파사나 부품 파는 데 가면 100원, 200원입니다. 100원으로 이 판을 고쳐보기로 하겠습니다. 테스트용에는 일단은 이 다이오드 있는 쪽에 놓고 체크를 하면 여기가 플러스니까 이렇게 되면 다 들어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체크를 해서 다 체크를 하고 이렇게 이게 직렬이기 때문에 중간에 아무거나 하나만 끊어져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반대로 이제 이렇게 플러스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체크하다 보면 요거 하나가 나간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3.78V 전압이 인가됨으로 해서 이걸 건너뛰면 다른 데에 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일반 LED를 이용을 해서 전압을 인가를 해서 3.7V를 얘가 가지고 있으면 또 안정적인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망가졌으니까 일단 납땜을 할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납을 좀 입히고 다이오드를 보면 짧은 쪽이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100원으로 200원으로 이 판을 다 고친 겁니다. 그리고 다음 거를 보면 제가 라이터를 지져서 이렇게 망가진 거를 이렇게 떼어냈습니다. 떼어냈는데 자세히 보면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인데 이게 이 LED의 열을 흡수하기 위해서 방열판 역할을 하면서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떼어서 다른 데로 재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부분에다가 요건 방열판 부분이고 요 부분에다가 납땜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짧은 쪽이 플러스라 그랬으니까 짧은 쪽을 보고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 이렇게 불이 살짝 희미하게 들어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희미하게 들어오죠. 이 부분을 여기다가 납땜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판에 먼저 납을 얹어주시고 필요한 부분에 먼저 살짝 입혀주고 방역 부분도 따로 오늘은 3개가 망가졌습니다. 그러면 3개가 만들어졌는데 2개만 일단 고치는 걸로 해서 요게 수리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이 모듈 중에 어느 것이 망가진 모듈인지 체크하기 위해서 이 테스트를 다이오드 상태에 놓고 이렇게 체크를 하면 불이 들어옵니다. 이게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어느 하나만 망가져도 이게 직렬로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직렬은 중간에 하나만 끊어져도 불이 들어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체크해 보면 요게 망가졌다는 걸알수 있어서 제가 일단은 라이터로 지져서
뛰다가 방열판만 남아 있는 상황이고 이걸 마저 떼어내 보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인두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인두를 일단 사용해 보겠습니다. 라이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번 납을 입혀서 안 떨어지니까 납을 입혀서 이렇게 밀어내면 이렇게 깨끗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이 다이오드를 붙여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이오드가 아니라 LED를 붙여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른쪽이 플러스고 요 짧은 쪽이 막대 짧은 쪽이 원래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이렇게 대고 납땜을 해주고 이쪽도 살짝 밀어서 여기서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고 여기서 이제 불은 희미하게 들어오는데 아주 희미 여기 보면 희미하게 들어오는데 연결은 다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상황이고 이 전압 중에 125V 33개의 다이오 LED가 3.78V로 인가가 되고 DC 컨버터는 125V가 여기에 인가되면서 각 LED마다 3.78V가 인가가 되고 그 직렬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한 개만 망가져도 이게 다안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100원으로, 200원으로 이렇게 완성을 해서 또 언제까지 쓰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